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좀 궁금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 효성 네? 아파트 1차 네. 향후. 효성 아파트 1차? 32평 향후 전망이랑 그다음에 이게 재건축이 되는지 그거 확인 좀 하려고 향후 전망과 재건축 여부요.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좀 이곳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당산동에 있는 효성 1차 아파트 맞으세요? 예, 맞아요. 아, 이거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이거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 입주 때 들어왔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오래되셨는데요? 1999년이요. 네. 그때부터 계속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앞으로 재건축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이 진행되기에는 용적률이라든가 대지 지분이 조금은 작아요. 용적률도 높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1대1 재건축이 진행될 겁니다. 아니면은 리모델링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의 상향을 볼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면 오히려는 리모델링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시청자분 한 분한테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전체적인 아파트 효성 1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건축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1대1 재건축으로 간다 이러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자, 1대1 재건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어찌됐든 간에 재건축을 통해서 공사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청자분이 다 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가 분담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1대1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부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한강변에 보면은 용산 지역의 한강변에 보면은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대1로 된 재건축 아파트예요. 여기 추가 분담금이 얼마였냐면은 5억대였어요. 추가 분담금이. 근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세가 한 35억 정도 가요. 그렇게 부촌으로 형성이 될 지역에 1대1로 재건축을 진행해 버리던가, 그게 아니라면 리모델링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재건축도 될수 있지, 1대1로 될수 있지만 리모델링도 될수 있다는 거네요.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아, 네, 무슨 그래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향후 개발이, 전망은 자,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거는 개발이 진행될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개발이 진행되는 거는 가능해요.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한데, 재건축을 고집한다면 1대1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2차랑 그 옆에 합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지 지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합의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아, 서울 그래요? 그냥.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단독으로 갑니다. 아, 그냥. 왜냐하면 대지 지분 차이가 있고 용적률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 비율을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통합 재건축은. 근데 조합원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통합 재건축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합원들,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개발에 대한 압력을 받을 만한 아파트이고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 영등포 지역에서 당산동 지역 이 일대만큼 거주하기가 좋은 환경이 없어요. 자, 영등포는 원래 개발이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당산동 일대, 여기 지역이 거주 환경이 좋죠? 예. 좋죠. 그래서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은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그거 한 3, 4년 뒤에 네. 그 목동선이랑 이런 거다 생기잖아요. 네. 그 자체에서. 네.
그 옆에 있는 유원 아파트는 어때요? 유원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거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그쪽은 어떤지. 차라리 갈아타신다면은 유원 아파트는 예.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갈아타시는 게 낫죠. 아. 근데 거주 환경은 유원 아파트가 좋아요? 아니면 효성 1차가 좋아요? 효성 1차가 훨씬 좋긴 예. 하죠. 근데 차이는 그겁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